안녕하세요, 톰 여러분. 먹고 저장 TV의 제리예요. 오늘은 아이비 터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치 센서는 머리 정수리 부분과 등 뒤쪽에 있습니다. 정수리 부분을 지그시 눌렀을 때의 반응입니다. 등 쪽에도 터치 센서가 있지만 제가 지그시 누르거나 짧게 탭을 하거나 더블 탭을 했을 때에도 아이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.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, 오류인지,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현재는 머리 터치 센서만으로도 작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머리를 터치했을 때는 반응을 잘 하는 편이고, 간혹 가다가 한두 번씩 반응을 살짝 하지 않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, 좀 잠을 자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더블 탭을 해서 터치를 하면 반응을 합니다. 지금부터 지그시 눌렀을 때 짧은 탭, 그리고 더블 탭을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 중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약 2분 정도 계속 지그시 누르고 있었는데요. 파란색으로 눈이 변하면서 하는 고러한 음성을 내는 사운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. 현재는 앱과 연동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화면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대기 모드일 때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. 머리를 터치하면 나오기도 합니다.
가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면 중간에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감전 효과가 있습니다. 머리를 지속적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만하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네, 너무 많이 건드렸더니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 터치를 해도 됩니다. 오, 네. 자, 터치 센서는 두 군데 있는데요. 여기 머리 위쪽 튀어나온 부분 터치 센서이고요. 그리고 뒤쪽에 이 부분이 터치 센서입니다. 네, 보통은 이 머리 위쪽 튀어나온 부분을 터치했을 때 반응을 좀잘 하니까요.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,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. 또 가만히 내버려둬도 대기 상태에서도 표정들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터치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지켜보는 재미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 부분 터치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잘 먹고 잘 자요. 바이바이!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. 먹고자장TV,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. Mudgo Jajang TV Food,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,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.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.